서울을 수소차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수소차를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수소 충전소 역시 더 많이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수소차 확대 계획을 내놓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에 보급된 수소차는 370여 대인데 내년까지 1,800여 대로 늘리고 2022년까지는 4,000 대 이상 보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만큼 충전소도 더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는 여의도와 상암, 양재 등 모두 3곳인데 올해 말 문을 열 예정인 강동을 포함해 2022년까지 15곳 넘게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런 수소 충전소를 서둘러 충분히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정직원 시 의원은 수소 충전소가 적어도 자치구마다 한 곳씩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수소차를 확대하고 있죠. 네. 충전소 계획은 있습니까? 수소는 한대 충전하는데 5분 정도밖에 걸리진 않거든요. 5분 네. 걸리는데 그게 풀차지가 5분 정도 걸립니다. 13군 되면 서울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 예. 버스 부분은 별도로고요. 승용차 부분은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여러 이유에서 수소 충전소를 늘리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충전소 늘려야 되는데 법적 규제가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강화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또 납득을 못 시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사업자 재선정에 나선 강서구 공영차고지 내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서울시로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자 재선정 계획을 바꿔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며 서울을 수소차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해 수소 생산기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